안녕하십니까. 대만이 곧 가라앉을 거라는 지진학자들의 분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명산 화산과 다툰 화산의 폭발, 그리고 대만, 화롄, 이란, 홍춘에서 계속된 강진에 의해서 대만이 곧 가라앉을 거라는 지진학자들의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만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속된 대만의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대만 전역에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만 분들은 긴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말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만의 2월 18일에 홍춘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새벽 3시 38분 48초에 발생을 했으며 이곳입니다. 1월 이후로 12번 지진이 대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5.1이고 홍춘에서 동북동쪽 69km, 지난해 깊이는 16km입니다. 이 시간은 UTC 시간으로 여기서 플러스 9를 하셔야지 이 시간이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8분 48초입니다. 대만에서 2월 4일 날 홍춘에서 역시 동남동쪽 126km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춘에서 오늘 18일 날 지진이 발생을 했고 새벽에 2월 4일 날에도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또한 2월 9일 날, 이번엔 이란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의 이란입니다. 중동의 이란이 아니고요. 위치는 이곳입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다툰 화산과 양명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01시 58분 03초, 지진의 규모는 5.4였습니다. 대만 현재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대만 류크해구에 대지진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5일날 대만 이란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으며 11시 39분 23초이고 지진의 규모는 4.4입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또한 1월 25일날 일본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20시 34분 06초에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위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하고 가깝죠? 그렇죠? 일본은 저 위쪽입니다. 바로 중국이 옆에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키나와 이 트러프하고 대만 류크 해구가 대지진이 났을 경우에 대만에 큰 피해를 주고 쓰나미에서 중국과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으며 현재 오키나와에 계속되는 이 요나쿠니라든지 좀 전에 그 오키나와의 지진들은 대만의 지진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이 지진이 이 북쪽에 일본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바로 근처인 대만의 영향을 더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키나와 트러프와 대만 류크해구에 큰 대지진이 발생될 수가 있으며 중국 본토와 한반도에 쓰나미를 몰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월 25일에도 오키나와 이시가키에서 07시 25분 35초에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5.2였습니다. 역시 위치를 보시면은 대만하고 바로 가깝습니다. 이 지진을 저 북쪽에 있는 일본의 영향을 주기보다는 대만의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 본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후지엔성이라든지 후조, 저장, 상하이, 항저우, 안후이, 허베이, 난징, 장수 이런 쪽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그 중국 그 해안 쪽에 위치한 곳은 광동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동성도 홍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해안 쪽에 장쑤성, 상하이, 저장, 항저우, 후지엔, 광동까지는
대만의 지진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오키나와 트러프하고 대만 류크 해구에서 대지진이 날 경우라면은 이럴 경우에는 대만뿐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이런 일은 꼭 발생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1월 20일 오키나와 요나쿠니에서 21시 02분 35초에 지진 규모 4.4의 규모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도 위치를 보시면 일본이긴 합니다. 오키나와니까요. 하지만 위치상 이 위치가 대만에 영향을 주지 줄 확률이 더 크죠. 북쪽에 일본의 영향을 오키나와 그 다음에 저 북부 일본 본토에 영향을 줄 확률이 적습니다. 이 오키나와 트러프와 대만 류크 해구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대만 인구는 2,377만 3,876명이고요. 지진 시에 중국 본토와 한반도 위험하고 현재 대만이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알래스카와 캐나다 옆이죠. 캐나다도 역시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2.5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저기 그 푸에르토리코, 칠레. 칠레는 이 해상에서 6.7이었지만 이키케하고 저기 여기 어디 이아펠과 산티아고 내륙 쪽에도 계속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라과이, 에콰도르 계속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는 불의 고리 라인입니다. 돌아서 남태평양으로 돌아가지고 6.1에서 피지, 그 다음에 그 류크즈 저기 피지, 그 다음에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영인 뉴칼레도니아와 그 다음에 로얄티 제도에서 7.7이 있었죠. 그리고 저기 뉴질랜드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진, 그 다음에 통가, 그 다음에 바누아투 이래가지고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 7.0에서 이렇게 쭉 환태평양 조산대를 한 바퀴 쭉 돌고 있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얼마 전에 캄차카반도 역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역시 그 저기 불의 고리입니다. 쿠릴 열도를 쳤다가 저기 캄차카반도로 갔다가 다시 후쿠시마 내진으로 갔습니다. 이제까지 내진은 일본은 별로 없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로서 그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 크게 돼가지고 쓰나미가 가는 형태였는데 내륙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주네. 일본의 내륙의 지진은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상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 역시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대만을 상대 비교를 하긴 어렵습니다. 상대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역시, 대만 역시도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세 군데입니다. 까오성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란, 화롄, 오늘 지진 발생한 홍춘, 이세 군데가 주요 지진 라인입니다. 타이베이, 타이종, 타이난, 이렇게 북, 중, 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도 더 힘이 나고,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화산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